여기도 당겨가지고 3D 실루엣부터 핏까지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꼽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앞주머니가 진짜 최고. 얼굴형에도 적당히 커버가 되게 너무 예뻤어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핵여름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완전 쪼매봤는데 저 이렇게 올백으로 영상 찍는 거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오랜만에 이렇게 공차도 먹고 있습니다. 저의 최애 맛은 우롱티. 여기 당도 30에 펄 추가하는 거. 너무 더운 여름이니까 제가 오늘은 여름에 진짜 하나쯤 있으면 정말 아쉽지 않을 아이템들을 또 잔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새로 구매를 한 캐리어인데 지금 좀 들고 있으니까 무겁네요. 이거는 기내용 제품인데 제가 좀 큰 캐리어는 있는데 이렇게 좀 작은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1박 2일 되게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나 뭐 서브 캐리어로 기내에다가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찾아보니까 얘가 수납이 되게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포장지까지 되게 예쁘게 달려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또 여름에는 휴가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여름 옷이니까 부피도 작아서 가볍게 가는 여행에 들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특히 이 앞주머니가 진짜 최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름하면 정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고요. 디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장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착용을 해보다가 되게 스테디하게 오랫동안 유행 타지 않고 착용할 만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 거는 엄마 주고 나중에 엄마 안 쓴다고 하면 제가 쓰려고요. 제 거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완전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고요. 옆에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 요거 있어요. 그래서 착용하면은 제가 선글라스가 막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장에서 꼭 착용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데 이거 착용했을 때 점원분들도 다 이게 제일 낫다고 제 이미지랑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 모델로 한번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트렌디한 느낌으로는 작년에 구매했던 잼문을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세련되게 코디하고 싶을 때는 이것도 착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이어서 모자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모자 좀 자주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모자나 가방이나 신발은 예쁜 게 있어도 또 예쁜 게 보이면 자꾸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올 화이트 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핑계로 또 구매를 해봤고요. 세션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저도 여기 거 처음 구매해보는데 되게 심플하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런 자수가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일론 스타일이어서 여름에 찰떡이잖아요. 이거는 모자 뒤에 이렇게 버클 형식이에요. 귀엽죠? 진짜 제가 모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모자도 써보면 이렇게 또 챙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형이 또 적당히 커버가 된 느낌이죠? 광대 부각 많이 안 된 스타일이에요. 제가 진짜 모자가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언제부터 모자에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옆에 이렇게 이런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름에 정말 우리가 필수적으로 찾게 된 아이템 중에 하나죠. 픽서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픽서도 정말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픽서를 막 그렇게 믿거나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진짜 한여름에도 잘 안 뿌렸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거 테스트로 받았다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꾸준히 뿌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이고 소내추럴 제품이에요. 분사력이 엄청 좋아요. 진짜 안개 분사? 그래서 메이크업하고 이거 뿌리면은 또 생각보다 지속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픽서를 베이스 바르고 한 번 또 뿌리고 색조 메이크업하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해주거든요. 뿌렸을 때 답답한 느낌도 없었고 뭐 피부에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 없어가지고 되게 가볍게 잘 쓰고 있었어요. 데일리로 맨날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괜찮고 무너지는 것도 이 정도면 좀 깔끔하다 싶어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앰플 이거 진짜 빌드업 오래도 했다. 저의 최애 여름찐 앰플인데요. 정말 입이 너무 간질거렸는데 진짜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CMP랑 앰플을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샘플들을 거쳐서 최종 버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미 한 통을 다 비우고 따로 요청까지 들어가지고 추가로 빼내서 저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래 이 뮤제너 앰플이 CMP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을 19살 때부터 써봤기 때문에 정말 잘 아는 만큼 아쉬움도 많았거든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용량이 되게 적어요. 뭔가 시원시원하게 쓰기보다는 정말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또는 피부 컨디션이 진짜 심각하게 떨어졌다 이럴 때만 되게 조금씩 아껴서 쓰게 되더라고요. 분명 꾸준하게 쭉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CMP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직히 믿고 쓰는 브랜드 맞긴 맞는데 요즘 진정 제품 정말 많거든요. 예전이랑 달라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업그레이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물게 자체적으로 원료를 배합하기도 하고요. 자극이라든지 효능에 대한 정말 꾸준한 연구 그리고 입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도 진짜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가격도 약간 두드려 패가지고 싹 뜯어고쳤습니다. 저도 첫 개발이라 정말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제가 직접 모든 샘플들을 여러 계절 동안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든 최종 버전입니다. 사계절에도 쓸 수 있고요. 모든 피부 타입 구애받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한번 지금 써보면 바르자마자 수분이 딱 충전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강조한 게 트러블 케어 팍팍 눈에 보일 정도로 잘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구독자분들 후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받아봤지만 진짜 역대급 앰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건성인 저도 여름에 딱 시원하게 쓰기 좋은 그런 앰플이에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몽글몽글한 제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바르자마자 물처럼 막 쑥쑥 떨어지는 그런 제형 말고 제가 앰플 테스트하는 거 모두 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메이크업 전에도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밀림 같은 거 테스트 해봤을 때 밀림 절대 없어요. 정말 수분 가득하게 진정해주는 앰플이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크업도 잘 봤고요. 제가 또 개발한 만큼 우리 구독자들 진짜 혜택 빵빵하게 해줘라. 진짜 남김없이 브랜드 탈탈 털어서 진짜 미친 할인율로 가져올 거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녀온 급 도쿄 여행에서도 이거 입고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여행지랑 찰떡이요, 찰떡. 색깔 고민하긴 했었는데 여름이기도 하고 또 여행지에서 입을 거 생각하면은 되게 청량한 컬러감이 땡기긴 하더라고요. 딱 봤을 때는 진짜 화사하고 쨍한 하늘색 청록 계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딱 몸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핏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살짝 트임이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팔뚝도 커버를 해주는 스타일. 그 소재도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막 붕 뜨거나 쉽게 구겨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 차르륵 하고 떨어지는 그런 소재감이어서 여름 찰떡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최근에 입은 블라우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름용 바람막이가 도착을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우리 가네스라 오디너리입니다. 이건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제가 진짜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 바로 피치색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약간 피치 우유, 복숭아 우유 같은 느낌이 나요. 제가 입어보니까 원단이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휘뚤마뚤 가지고 다니기 좋은 소재감이고요. 그리고 이 핏 진짜 뭔들 안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원피스에다가도 입어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여름에 추워요, 은근 실내는. 그래서 그럴 때 바람막이도 되게 필요하고 살 특히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또 가려주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행지에 가져가기도 좋고 데일리에 그냥 사무실에서 입고 있기도 좋고 진짜 완벽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윈드브레이커 너무 아방하거나 또 너무 스포티하면은 저한테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진짜 다양한 스타일 다 잘 어울려가지고 여름에 바람막이 필수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가성비 미쳐버린 역대급 예쁜 핏의 반팔티를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또 오랜만에 매트 제품인데 저는 핑크 컬러만 입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전 색상 다 사도 될 것 같고 다른 컬러도 있으면 다 사고 싶을 정도예요.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입어본 이런 약간 포멀한 핏의 반팔 중에 역대급이에요. 일단 소매가 널널해요.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적당히 팔뚝 군살만 가려주는 핏이고 야들야들하면서 크롭티 가끔 잘못 입으면 은근 부해 보이거나 떠 보이는 거 알죠? 얘는 핏이 여리여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얇기도 진짜 얇아갖고 여름에 무조건 데일이에요. 진짜 핏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가격도 예쁘고 티셔츠는 진짜 세탁 여러 번 하면 핏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재구매해서 입을 의향이 있을 정도로 핏 너무 만족해가지고 이거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사세요. 너무 예뻐. 이렇게 지금 다 쪼매고 민소매 원피스 입으니까 뭔가 헐벗은 느낌이네요. 여러분 여름에 진짜 이쁘게 입고 싶은 기본템 원피스 있으시죠? 제가 와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제가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최근에서야 진짜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원피스예요. 일단 핏이 장난 아니야. 여기 있는 단추가 되게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또 뱃살 라인 쪽에서는 약간 펑퍼짐하게 퍼지니까 뱃살은 또 커버가 되고요. 아랫단에 또 예쁘게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핏이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디자인의 원피스는 되게 생각보다 실루엣이 클래식하게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일리로 못 입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진짜 최근에 정말 많이 입은 원피스예요. 그냥 여기다가 바람막이 하나만 걸쳐줘도 데일리스럽게 휘뚤며뚤 입고 다니기 좋은 핏이거든요. 보니까 에트몽이 진짜 원피스 맛집으로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와 확실히 실루엣부터 핏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막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유교걸이기 때문에 여행지 아니면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다니는 게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바람막이를 준비를 해봤는데 얘는 아까 가네스라랑 다르게 되게 투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같이 좀 보인달까? 드레스의 페미닌함을 살짝 캐주얼하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요거는 가네스라 바람막이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핏 자체가 완전 넉넉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화끈하게 밑에 잡아 당겨가지고 진짜 볼레로 스타일처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업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입으면 숨 막혀서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행 때 요 블라우스랑 같이 가져갔던 제품인데 언에디트 제품이고요. 이거 제가 진짜 잘 들고 다녔고 스타일이 너무 예쁜 게 얘는 이렇게 여길 열면은 이렇게 복조리 스타일로 열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길 또 당겨가지고 이렇게 쪼매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입어도 저 이미 휴가 온 것 같은 스타일 맞죠? 이렇게 쪼매면은 또 물건도 많이 안 떨어지고 괜찮더라고요. 아래는 또 이렇게 원통형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물건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번 일본 여행 때 여기다가 우산도 넣고 다닐 정도로 너무 잘 들고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이런 라탄백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핫하기도 한데 이런 또 시즌널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중에 딱 한 계절 동안 예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쯤 소장하고 있는 거 완전 추천입니다. 그래서 가방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여름에 너무나 필수적인 아이템들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 짱짱하죠, 여러분? 최근 제가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것 중에 너무나 데일리하고 필수적인 아이템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